지난해 내가 쓴 자소서는 한 50개 정도 되는데 한두 개를 빼고는 모두 대기업이었어. 왜 그랬냐고? 워라벨, 회사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건 직접 일 해보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잖아. 그래서 대기업은 돈을 많이 준다니까 막연하게 좋겠지 하는 생각이었거든. 그런데 만약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 부럽지 않은 목돈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? 3년 내일 채용공제 5가지 키워드로 알아보자고. 첫 번째 키워드는 중소중견기업.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유도하려고 만든 제도래.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이 안 되는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을 해준대. 청년들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되고 기업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거지. 당연히 3년형 가입했고 그래서 만기 될 때까지는 지금 회사 다니려고. 효과가 있어 보이지? 신청 대상은 소득이 월 350만 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야.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 근로자는 아쉽지만 인턴은 정규직 전화 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해. 청년이 붙은 제도인 만큼 나이 제한도 있어.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대. 청년내일 채용공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높은 수익성.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5배로 돌려받을 수 있대. 내가 넣은 적립금에 정부지원금, 기업기여금, 그리고 이자까지 모두 받게 되는 거야. 기업기여금도 사실 정부에서 적립해주는 거거든? 사장님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되겠지? 먼저 2년 동안 매달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고 1,600만 원으로 돌려받는 2년형, 그리고 3년 동안 매달 16만 5천 원씩 총 600만 원을 적립하고 3천만 원으로 돌려받는 3년형이 있어. 다들 3년형에 관심이 생기지? 맞아, 실제로도 3년형이 인기가 더 많았어. 그런데 올해부터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2년형 지원 인원을 늘렸어. 대신 3년형은 범위가 줄어들어 일명 뿌리기업 재직자만 가입을 할 수 있대. 2년형과 3년형 모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지? 청년내일 채용공제는 일생에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.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.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면 된대. 먼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은 내 친구 이야기 들어볼래? 나는 2018년에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입사한 지 5달 만에 회사를 나와야 됐거든. 그래서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건 아쉬워. 정부는 올해 신청기간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늘렸어. 그러니까 나와 회사가 맞는지 확인할 기간이 늘어난 거야. 그 밖에도 기업의 휘폐업, 권고사직,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이거 모르고 존버하고 있는 우리 도비 친구들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?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이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나도 관심이 생기는데? 다음 시즌에는 나도 중소중견기업까지 노려봐야겠어. 근데 너 3년 채우고 그 회사에서 계속 있을 거야? 어?